네, 안녕하세요. 양 사장입니다. 스위패 당한 팀끼리의 맞대결. 또 우리가 기아전에는 이렇게 3승 11패로 안 좋았다면 SSG전은 오늘 경기까지 8승 1무 2패로 정말 SSG는 반대로 이제 LG를 만나면 우리가 기아를 만날 때 느낀 감정을 느끼듯이 참 야구 안 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천적 관계에 이번엔 반대를 보여주면서 LG 트윈스가 3연패를 끊어내고 다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을 합니다. 오늘 경기도 참 힘든 경기였죠. 원래 연패를 끊는 경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길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조금 놓치면서 또 상대도 사실은 뭐 앞서 나가기도 했지만 이 경기가 이렇게 접전으로 갈 경기는 저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LG 트윈스 투수들이 좀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8회 오스틴 선수의 결승타로 연패를 끊고 새로운 또 한 주의 시작, 승리로 장식을 합니다. 자, 오늘 4대3 SSG와의 경기에서 LG 트윈스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신민재 선수 안타 하나, 볼넷 두 개로 3출루를 기록을 했고 또 오스틴 선수가 4타수 2안타 2타점, 8회 만에 경기를 바꿔놓는 결승타를 쳤고요. 여러 명의 불펜 투수들이 오늘 엘리사 에르난데스 선수가 좀 난조를 보였기 때문에 활약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 미들맨 김지성 선수가 만루 위기를 막아주고 또 그 다음 이닝까지 책임을 져주면서 LG 트윈스가 승리할 수가 있었고요. 구원승은 박명근 선수고 세이브는 유영찬 선수가 전혀 흔들림 없이 나를 막을 수 있는 건 기아 타이거즈 뿐이다. 네, 그런 부분이 좀 기아전엔 아쉬울 수 있지만 역시 다른 경기는 잘 막아내면서 4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사실은 에르난데스 선수가 오늘도 또 게임에 나섰는데 사실 3경기 중에서 가장 좀 내용이 안 좋았습니다. 4이닝 동안 96개의 공 2실점으로 굉장히 흔들렸는데 2회까지는 그래도 잘 가다가 3회에 좀 흔들렸어요. 특히나 카운트 잡으러 들어가는 공들이 제구가 안 되면서 항상 뭐 원볼, 투볼 여기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무의미하게 스트라이크 카운트를 늘리려고 들어가는 공에 SSG 타자들이 반응을 하면서 안타를 맞았고 또 아예 제구가 안 되기도 하면서 볼넷을 허용하고 이렇게 3회 투구수가 좀 많아지면서 오늘 5회까지 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아무리 좋은 투수도 이렇게 제구가 흔들리는 날이 있는데 다행히 에르난데스 선수는 많은 실점을 하지는 않았어요. 대량 실점하지 않으면서 이건 좀 다행인 것 같지만 역시 좀 보완점이 있다면은 제구가 흔들릴 때에 대한 좀 대비책을 좀 찾아야 된다. 뭐 타겟팅을 다르게 설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구종을 한번 바꿔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런 안 좋은 면이 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이 이겼다는 게 정말 다행인 것 같고 이제 일요일날 고척에서 던지는데 아마 에르난데스 선수가 더운 건 뭐 괜찮다 하지만 오늘은 뭐 다른 날보다도 유독 좀 습하고 좀 더운 게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뭐 다른 요인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잘 분석을 해서 한 경기 흔들린 만큼 다음 경기는 다시 좋은 피칭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KBO 리그 입성 이후 5회를 채우지 못한 거는 이번에 처음인데 다시 또 안 좋았던 걸 분석해보면서 다음 경기에서는 좋은 피칭 보여주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트라이크 존 근처에만 가도 에르난데스 선수가 좋은 피칭을 보여줄 텐데 많이 좀 벗어나는 공들이 많았던 게 아쉬운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역시 불펜이 순서대로만 가면 막을 수 있는 경기는 다 막습니다. 지난 수요일 완전히 이 투수 교체가 실패로 드러났던 이 하나전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은 에르난데스 이후에 이지강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지강 선수가 뭐 아예 3점 홈트로 틀어막은 건 아닙니다만 출루를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1이닝 무실점으로 막아줬고요. 6회에는 함덕주 선수가 나왔는데 사실 투아웃을 잘 잡고 제구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정상적인 함덕주였으면 그냥 막았을 수 있지만 투구수가 늘어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유영 선수를 추신수 선수한테 붙였는데 추신수 선수에게 마저 볼넷을 주면서 결국에는 만루에서 가장 강한 최정을 상대로 우리가 낼 수 있는 가장 강한 투수인 김지성 선수를 냈습니다. 이렇게 최정 상대로 김진성을 투입하면서 삼진을 잡았고 김진성 선수가 7회까지 무실점으로 막아줬고요. 결국엔 또 8회를 누가 막느냐가 문제였는데 박명근 선수가 올라와서 사실은 뭐 최은영 선수도 이 다이빙 캐치 아쉬운 장면이 조금 있었고 잡기 어려운 타구였습니다만 그리고 홍창기 선수도 파울라인에 가는 공을 이 후반부에 1-4-3루였으면 사실은
안 잡는 선택을 했어도 괜찮았을 거거든요. 근데 잡는 선택을 하면서 한 점을 줬습니다. 만약에 이거 3대2로 끝났으면은 결승점이 좀 될 뻔한 상황이었어요. 사실 경기 후반 보고 이런 거는 조금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주자를 불러드렸습니다만 박명훈 선수도 1이닝 1실점으로 막아줬고 또 유영찬 선수가 1이닝 무실점으로 오랜만에 세이브를 기록했다는 점 확실히 불펜이 요행수 안 바라고 그냥 순서대로 예, 가장 위기일 때 김진성을 투입하고 나머지 투수들은 좀 알맞게 투입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잖아요. 만약에 8회에 박명근 선수가 주자 출루를 더 허용을 했더라면 동점 상황이 지속됐다면 뭐 유영찬 선수를 조금 일찍 투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많은 경기를 이겨왔기 때문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어떤 불펜 투수들이 좀 남아있든 어떤 상황이든 순서대로만 가면은 어떻게든 이렇게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온다는 거. 예, 그래서 오늘 경기를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또 평소와 다름없는 투수 교체가 잘 이루어져서 역전승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점을 했지만.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앤더슨 선수한테 꽁꽁 묶일 줄 알았습니다. 뭐 한 6이닝, 한 8K, 9K 무실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문보경 선수가 또 2회말에 선두타자 2루타로 포문을 열었죠. 앤더슨 선수는 오늘 경기 전까지 개인 9연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피칭을 하는 선수인데 문보경 선수가 장타로 문을 잘 열어줬고요. 오지환 볼넷 노아웃 1, 2루에서 김현수 선수의 1타점 원바운드로 펜스를 넘어가는 인정 2루타. 사실 이거는 펜스를 안 넘어가고 그냥 그라운드 안에서 플레이가 됐으면은 오지환 선수까지 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타구였습니다만 어쨌든 김현수 선수의 2루타가 나오면서 선취점이 났고요. 이어지는 투아웃 만루 찬스 여기서도 사실은 좀 답답했죠. 네, 연속 삼진으로 득점권이 무산될 뻔한 상황에서 홍창기 선수의 4안타가 나왔습니다. 이후에 주루사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홍창기 선수가 1루만 깊숙한 타구를 보내면서 두 점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다는 점. 그래서 앤더슨 선수가 투구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이닝을 시작으로 제구도 또 에르난데스만큼이나 흔들렸고 그러면서 5이닝 93구 2실점 이렇게 되면 또 SSG도 불펜을 빠르게 꺼낸 셈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LG 트윈스가 앤더슨 상대를 묶이지 않고 점수를 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점 뒤진 상황에서 역시 SSG 앤더슨은 동점이었다 리드를 가져왔기 때문에 당연히 노경은을 내는 거죠. 예, 리그 홀드 1이고 또 홀드 부문에서는 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노경은 선수가 나왔는데 선두타자 홍창기 선수가 볼넷을 잘 골라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주자 최승민 선수로 교체가 됐고요. 여기서 최승민 선수도 견제에 죽지 않고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리고 신민재 선수의 타격이 이루어졌는데 최승민 선수가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SSG 내야수가 1, 2루 간에 그렇게 빠르지 않은 타구에도 공간이 열려있었죠. 이건 사실 최승민 선수가 주루로 공간을 열어놨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이에 신민재 선수의 안타로 결국에는 노아웃 1, 3루가 되었고 신민재 선수가 주자 3루 했을 때 도루는 뭐 가볍게 갈 수 있죠. 도루에 성공을 하면서 노아웃 2, 3루가 됐고 어차피 장타 나와서 상관없지 않느냐 하시는데 사실 2, 3루가 되면요. 한 점도 주지 않기 위해서 상대는 전진수비를 하고요. 그에 따른 볼배합을 바꿉니다. 변화구를 던지면서 땅볼을 유도하려는 그런 노경은 선수의 전략이었는데 사실 오스틴 선수 변화구 잘 치잖아요. 변화구를 받아치면서 오스틴 선수의 역전 2타점 2루타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 1-3루랑 2-3루의 차이죠. 그냥 1-3루였으면은 어차피 뭐 한 점을 주더라도 그냥 오스틴 상대하고 뒤쪽에 있는 타자들 상대하면서 동점은 허용하고 막았을 거예요. 그러나 2-3루였기 때문에 병살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 점 주고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점도 안 주기 위해 상대는 전진수비와 변화구 승부를 선택을 한 거고요. 이 노림수를 놓치지 않고 오스틴 선수가 받아쳤다. 결국 이렇게 승부를 가져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 오늘의 MVP 역시 오스틴의 한 방이 필요합니다. 기아전에서는 정말 타점 하나 없이 침묵했던 오스틴인데 기아가 잘 묶었다고 보고요. 오스틴 선수가 이전까지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늘 경기에서도 팀 3연패를 끊어내는 결승 2타점을 때려냈고 시즌 102타점째입니다. 지금 팀 최초 타점왕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2위 그룹과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현재 타점 선두를 달리고 있고 LG 트윈스 한 시즌 최다 타점 120타점을 기록하면은
구단 신기록입니다. 이 120 타점에는 단 18개의 타점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스틴 선수가 남은 경기에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이렇게 앞에 선수들이 밥상을 잘 차려준다면 오스틴 선수가 타점왕에 한 발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은 임찬규와 엘리아스의 맞대결입니다. 비 예보가 있습니다만 뭐 요즘 예보가 아니잖아요. 비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도 이겨서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의 주인공 임시현 선수가 또 시구를 했는데요. 이 금메달 3개의 기운을 받아서 3연패를 끊어내고 역전승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운을 계속 이어가서 내일도 승리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